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는 일이 막혀서 궁지에 몰리면 마땅히 그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지나간 날을 되살펴 그 공과를 반성을 하고, 일이 뜻대로 되어 공을 이룬 사람은 모름지기 그 말로를 살펴야 한다라고 했는데,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재빨리 돌아 나올 줄 아는 결단이 바로 참된 용기이고, 또한 당초에 설정한 목적을 달성을 하면 그동안의 발자취를 반성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용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진정으로 참된 용기와 자비로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불자님들께 행복의 진리로 편안함을 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불교의 반성과 각오에 대한 복습과 몇몇 불자님들의 마음이 담긴 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우리 불자의 목적과 실현 목표 가운데에 먼저 우리 불자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의 발달 속에서 우리는 자칫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간에 남보다 많이 갖고 또 높이 올라가서 남을 호령하는 것이 마치 올바른 사람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이 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면적인 인간의 가치보다는 금전이나 어떤 명예 또한 권력 등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물질만능 시대에 나만이 잘 살겠다 하는 그런 이기심과 불신, 불만이 팽배하고, 또한 돈 많은 사람이 최고의 대우를 받다 보니 인간 대우를 받기 위해서 비인간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그리고 어떻게든 남보다 많이 갖고 높이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을 미워하고 거짓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그럴듯한 명분과 이치를 내세우는 데 익숙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불자가 불자답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지요. 그러나 그러한 삶은 아무리 그럴듯한 그러한 명분이나 부가 있다라고 해도 결코 바른 삶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어요. 부귀와 영화는 때에 따라 변하는 인생의 장식물에 불과를 하고, 재물 또한 삶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물이 흐르면 항상 곱지 못하고 또 불이 성해도 오래 타지 못하지요. 해가 뜨면 삽시간에 지는가 하면 달이 차면은 이그러짐이 있으니 부귀한 자의 무상함도 어찌 보면 이것보다 더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어요. 받은 것은 모두 다 하고 높은 것은 반드시 떨어지고 합한 것은 반드시 헤어지고 나은 것은 반드시 죽는 것이어요. 또한 한 걱정이 멈추면 다시 다른 걱정이 일어나고 한 가지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다른 문제가 형성이 되어서 끊임이 없지요. 그러나 걱정과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기에 겪는 것이고, 또한 산다 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이나 아귀 그리고 축생보단 나으니까
그 자체가 어찌 보면 행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혹여나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겸허하기를 그치고 교만에 빠져서 자연의 법칙을 함부로 거역할 때에 우리는 결국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어요. 우리는 사회적, 윤리적 어떤 도의에 따라 각자가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데에서 문제가 생겨나고 나만이 잘 살겠다, 나만이 옳다라는 이기와 집이 결국 사회를 병들게 만들지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천대하고 믿지 못하는 사회처럼 잘못된 사회는 없을 것이어요. 사람의 사람다움은 현재 자신의 여건과 환경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또한 꼭 해야 할 일 등을 묵묵히 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만들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아닌가 싶지요. 그리고 올바른 삶을 위해서는 마음도 욕심도 비워야 하고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지요. 현실의 상황이 좋은 여건이 되었든 나쁜 여건이 되었든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최고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 불자들의 목적은 자각, 각타, 각만의 성불에 있고 또한 그 성불의 보답은 중생제도에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전법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불교에서의 자각이라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깨달음을 나타내지만 현실 사회에서의 자각이란 바로 정당한 자신의 성공, 자신의 완벽한 인격 완성, 자성취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성공이 있어야 가정이나 사회 또한 국가는 물론 자식이나 부모된 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지요. 물질의 척도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오늘의 시대에 자신의 배고픔을 덜어야 남의 배고픔도 덜어줄 수가 있고 자신이 아무리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하면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기가 쉬운 일은 아니어요. 그래서 자경문에서는 날개 꺾인 병신새가 거북이를 업고 날 수 없다라고 하였고 요즘 사회에서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따르는 적정한 어떤 여건도 형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지요. 오늘의 사회는 무엇보다 돈이나 명예, 권력 등의 힘이 있어야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명예나 권력이 있는 사람의 말은 다소 옳지 않은 듯 해도 따르는 자들이 많고 일반인들은 올바른 말을 하여도 신빙성이 약하지요. 의사나 법관 등은 성품이나 생김새에 아무런 관계도 없이 혼인할 사람들이 줄을 잇는가 하면 마음씨 곱고 잘생긴 농촌 사람들은 장가를 가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것이죠. 실질적인 내용은 상관없이 포장된 겉모양으로만 판단을 하고 가치를 설정하는 우리의 사회에서 그야말로 성공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아닐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한 성공은 결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정당한 노력의 대가는 욕심이 아니어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또한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지요. 우리는 얻고 싶은 만큼 뿌리고 거두고 싶은 만큼 노력을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혹여 10개를 뿌리고 100개를 거두려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욕심이 지나쳐 바로 마음속에 도둑을 키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일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많이 벌고 또한 높이 올라가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또한 욕심도 아니에요. 당연한 우리 인간들의 심리죠. 그러나 그것은 정당한 원인에 의한 정당한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당한 자기 완성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이에요.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고 우리 불가의 선방에서는 조고각하다라고 해서 자신의 발밑을 잘 살펴봐라라고 했지요. 우리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정확한 자기 이해에서 자기의 개발이 출발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지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또한 어찌 보면 장점이 단점으로 될 수도 있고 또한 단점이 장점으로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무관심하다 하는 것은 약점이기는 하지만 남의 악평이나 비방을 안 하는 것을 보면 장점이 될 수 있고 의뢰심은 주관은 약하지만 협력의 자산으로 본다라고 하면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공포심은 적극성이 결여는 되어 있지만 조심성으로 보면 장점이 되고 직선적인 성격은 다소 경솔하고 과격은 하지만 솔직함이 있는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소심성은 융통성은 부족하다 하지만 겸손함으로 보면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잘 파악을 해서 성공의 디딤돌로 삼는다 하면 모든 것을 자신에게 알맞는 좋은 점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 성공을 하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흡족하는, 만족하는 기쁨을 누려야 할 것이에요. 또한 성공이라고 해서 자기의 역량을 벗어나서 호화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이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보람을 찾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성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자신의 능력을 잘 개발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어느 한 유명한 화가가 국전에 입상된 작품을 도둑을 맞았어요. 주변에서는 그가 가장 아끼는 작품을 잃어버렸다고 걱정들이 많았는데 정작 그 화가는 진정한 작품은 나의 머리와 손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태연해 했어요.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황금알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새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황금알을 낳는 새는 각자의 내부에 있는 바로 마음가짐이나 아이디어 또한 이상이나 능력 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지요. 또한 자식에게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 해도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지혜나 힘이 모자른다면 소용이 없어요. 주변의 힘으로 명예나 권력을 쥐어본들 역시 그 젖줄이 끊어진다 하면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100만 원도 모아보지 못한 사람이 수천만 원씩이나 되는 부모나 남의 돈을 가지고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욕심일 뿐이지 대부분이 실패를 하기가 마련일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잠재되어 있는 초능력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떤 가족이 나들이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남편은 척추불구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동안 집안일만 해도 힘들어했던 부인이 직장생활은 물론 남편의 뒷바라지까지 훌륭히 해내서 자신도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죽고 두 딸까지 출가를 시킨 그런 입장이었는데 자신이 살아갈 길을 걱정하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다가 그 가게에 진열된 파일을 보고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파일을 만들어서 두 개만 팔아보라라며 가게에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2년여가 지나서는 하루에 약 5천여 개의 주문을 받았다 하고 지금은 무려 17개의 체인점을 거느린 사장이 되었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옛날에 인디언은 말의 발자국만 보고도 말의 크기나 모양이나 나이 또한 지나간 시간 등을 분별을 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백인들은 이러한 인디안의 초능력을 배워서 서부 개척 시에 활용을 하였다고 하지요.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1리터의 병에는 1리터의 물이 담기고 100볼트의 전압선에는 100볼트의 전류밖에 보낼 수가 없지만 인간의 능력이란 훈련이나 개발 여하에 따라서 무한하게 뻗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얼마만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에요. 다음은 셋째로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죠. 목표의 설정이라 하면 게으름과 좌절을 없애주고 또한 악심도 제거한다라고 하지요. 사냥을 갈 때 호랑이를 잡고자 하는 사람과 토끼를 잡으러 가는 사람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잡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각고는 현저하게 다르지요. 길을 갈 때 목적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운전 속도와 의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크게 갖는 것은 좋지만 행동하지 않는 계획이나 이론만으로 내세우는 목표는 공허한 것이어요. 과감하게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기울인다라고 하면 좋은 결실이 맺어지리라라는 생각이지요. 그리고 용기와 신념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심과 목표가 섰을 때 활력은 한층 더 증가가 될 것이지요.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고 샘물이 날 때까지 파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디에 있었느냐가 아니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 또한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하는 방향을 잡는 일이어요. 어떤 한 보살님이 식당으로 성공을 했는데 그분은 신랑과 자식을 두고 일사후퇴 때 단신 월남을 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남편과 자식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것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낀 나머지에 식당을 개업을 해서 모든 손님들에게 바로 남편과 자식을 대하듯 보살피고 정성을 쏟다가 보니까 어느 날 커다란 성공이 되었다라고 하지요. 또한 강철왕인 앤드루 카네기는 스코틀랜드 태생인데 학교 생활이라고는 단 4년밖에 못했다고 해요. 처음에 일자리에서는 시간당 2센트 정도의 급료를 받았는데 마침내 그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재벌이 되었어요. 그가 겪은 방황과 좌절과 노력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지만 그는 그 절망을 희망으로 승화를 시켰기 때문에 마침내 성공의 결실을 얻게 된 것이지요. 절망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괴로움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진통이 되고 또한 앞길을 개척할 활력이 되고 그리고 이상을 펴나갈 그런 힘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창조해 나가기 위한 열정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목표를 위해서는 시련과 좌절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어요. 어려움은
기쁨의 씨앗이고 겨울은 봄의 뿌리이고 밤은 아침의 밑거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은 네 번째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신은 마음의 방송국이에요. 적극적 긍정적인 채널인 파시티브와 부정적이고 소극적 채널인 네가티브 채널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사나 어른, 부모 이런 분들에게 야단이나 충고를 받았을 때 바로 파시티브 긍정적인 채널에 맞추면 상사는 자신에게 바르게 되도록 충고한 것이 돼서 상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게 되고 반대로 부정적인 네가티브 채널에 맞춘다면 바로 상사는 자신을 미워하고 가시가 있다 하는 생각으로 왜 큰소리 치냐며 따지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경우에 파시티브 채널에 맞춘 사람은 상사에게 도움과 신임을 얻을 수 있고 상사를 자신의 옹호자로 만들 수가 있지만 부정적인 네가티브 채널에 맞춘 사람은 상사와 거북스러운 관계가 되는 것은 물론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게 될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장래는 누가 만들어주거나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어요. 일체가 유심조라 모든 것은 스스로의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오로지 자기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다음은 다섯 번째로 목적의식을 분명히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샐러리맨들은 하지 않으면 밥줄이 끊어져서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한다 하고 또한 일반 사람들은 내 팔자가 그렇지 뭐 하고 자신을 비화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은 직장과 가정의 현대판 노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이 필요해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화목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종교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종교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에요. 부부와 자식을 사랑하고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재물이나 명예를 쫓는 것인데 재물이나 명예 때문에 부부나 가정이 파탄이 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목적의식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모처럼 어떤 가족이 잔디밭을 가꾸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장난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아빠가 아끼는 나뭇가지를 부러뜨렸어요. 아빠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아이들을 크게 나무랐는데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들 엄마는 속이 상한 듯이 남편에게 살며시 말을 건넸어요. 여보, 우리는 나무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잔디밭과 나무를 가꾸는 것 아니에요? 라고. 또한 어떤 젊은 쌤은 작은 공장에서 볼트를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장래성이 없다는 판단으로서 기회만 있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 가진 애를 썼는데 자신의 학력과 주변의 인연이 변변치 못해서 그리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하고 하는 일에 적지 않은 불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자신의 일에 만족을 못했던 그는 시간이 갈수록 일은 고사하고 출근조차 하기 싫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어차피 일을 할 동안 뭔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자기 옆에서 일을 하는 동료에게 내기를 걸게 되었어요. 우리 볼트를 많이 만드는 사람에게 선물 하나씩 주기로 내기를 할까? 이렇게 해서 그는 그 내기에 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틈이 나는 대로 턱 많이 만들고 잘 만들기 위한 연구를 거듭해서 결국 재미있는 직장 생활도 만들었고 1년 뒤에는 공장장의 부임이 되었는데 30년 후에는 그 유명한
볼드윈 기관차 사무소 사장이 되었죠. 다음 여섯 번째로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아주 미세한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헨리 포드 회사에서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두 사람을 채용을 해서 두 사람을 똑같은 자리에 배치를 하자 고학력자가 불만을 내포했어요. 이에 대해 포드 사장은 나는 자네 능력을 채용한 것이지 자네 이력서를 채용한 것이 아니야. 자신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자네의 실력을 보여주게나 했어요. 사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을 이루고 못 이루고는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을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자신이 기업체를 운영하게 된다 하면 상사가 없으면 게으르고 잡지를 보는 사람과 즐겁게 일하는 사람, 또한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 일을 하면 되지 하는 사람과 더 좋은 방법으로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 중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를 승진시키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는가 하는 그러한 망가짐으로 훌륭하고 보람된 날들을 만드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든 불자님들, 부처님들 되십시오.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드렸습니다.